야, 이광수! 뭐지? 어차피 1층 갈 거면 엘리베이터 타고 가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기 혹시 여기 팩스 어디 있어요? 비즈니스 센터. 비즈니스 센터? 감사합니다. 너 오빠들한테 전화하기 전에 빨리 다 문, 빨리 문 열어. 야, 이광수! 너 중국 오빠한테 전화하고 있어 지금? 광수야, 너 자꾸 이런 문자로 다 돌린다. 광수야,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. 광수야,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. 저기요, 비즈니스 센터 열쇠 좀 주세요. 형,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? 알지. 지훈은 어딨어요? 지훈은 어딨어요? 잠깐 밖에 열쇠가 들어갔어. 열쇠. 빨리. 형, 문 잠을게요. 형, 나 형 문 열어줬어요? 알았어. 야, 제 열쇠 갖고 왔어. 아, 안 맞아. 아, 나 정말 진짜. 진짜 버티고 있어, 형. 아, 계속 버티고 와. 형, 내가 버틸게. 형, 안 들어오는데 버틸게. 야, 잠깐만. 야, 잠깐만. 어? 어, 누나. 어, 누나. 아니. 너 누나한테 인도기야? 알았어, 알았어, 안 할게. 나 누나한테만 알려주려고 그러고. 웃기지 마. 어, 나 진짜 재수가 없는 것 같아. 오빠. 어. 여기 이게 나오는 거예요. 잠깐만, 그게 나오는 거야? 거치대. 어, 여기다, 여기다, 여기다. 홈 버튼. 여기. 잠깐만, 이렇게 하고. 홈. 진짜. 홈. 나왔다. 전화 아니 이게 아니라. 이게 뭐 이거 왜 나와 이게? 아, 주소를 눌러야 되는데. 아, 진짜 이거 왜 나와? 야, 이게, 아, 이거 정지해봐요, 정지. 아, 조금만 줘, 이거 왜, 야. 아니, 왜 나오는 거야? 아니, 이게 왜 있어? 죄송합니다. 야, 땡땡이가 왜 나와, 이게? 그러면요. 아, 써보긴 했는데. 받는 쪽에서 뭔가 보냈다는 걸 알아야 돼. 김종이만 계속 보내시면. 내 이 답답한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. 아, 그래서. 야,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 써서 보내는 게 어딨냐? 이게 무슨 신호인 줄 알았어, 우리만의 신호. 뭐라고 써야 되냐? 어, 아. 힌트. 여자는 누구고 남자는 누구? 그렇게 누구 쪽인지는 대답 안 해줄 거예요. 이게 뭐야? 이게 질문이네, 좀 질문. 힌트를 주세요.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대령. 네, 형. 형사 어때요? 저 지금 3층이에요. 네. 저 지금 네. 재석이 형이. 안 웃을 수가 없어. 네. 아, 야, 재석이 형 뭐 찾았어? 이젠 거짓말 같지도 못, 않아. 이게. 못 찾은 것 같은데 아직 뭘 얘기 안 3층이라 한다, 지금. 지금 3층이라 한다. 야, 빨리 좀 캐봐. 알겠습니다, 형. 전화 다시 할게요. 알았어. 야, 너 힌트 못 찾았어? 예. 네. 알겠어. 전화 다시 할게요. 어. 네요. 야, 너 이것도 거짓말이지. 전화 다시 할게요. 전화는 또 내일 전화. 남매라고. 어? 어? 자네는 누군가? 나로. 내가 찾았으니까. 야,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요? 그래, 알았어. 아이, 뭐 사인까지. 알았어, 이거 보니까. 야, 아까부터 했는데 이제 가리는 거 뭐야? 됐어요. 어, 진짜 무슨...